다음에 내년에 대통령이 우리 당에서 누가 돼버린걸 민주당을 다룰 수 없는 대통령이라면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. 그 180석이에요. 국회에 가서는 다 막혀요. 제가 대통령이 되려면 다르죠. 정치력 없는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 순간 2년 동안은 식물 대통령이에요. 근데 저는 26년 동안 정치하면서 틀릴 것은 다 틀렸거든요. 이젠 더 틀릴 것도 없어요. 대선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있는 것을 왜 그대로 두겠습니까? 제가 국회에서 제일 고참입니다. 박병석 국회의장이 6선이지만 저는 선수로 따지면 7선이죠. 단체장 두 분 했으니까. 그런데 그건 16대 출신이고 15대 출신 국회의원은 제가 유일합니다. 야당에서는 여당에서는 두 분이 두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문더문 들어와서 그렇고 들어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한참 있다 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15대 출신은 국회에서 제가 제일 어른입니다. 박병석 의장은 16대 출신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.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박병석 의장이 정책위 이장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협상도 같이 하고 해서 아주 친하고 가깝습니다.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아주 잘 지냅니다. 다음에 내년에 대통령이 우리 당에서 누가 돼본걸 민주당을 다룰 수 없는 대통령이라면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. 그 180석이에요. 국회에 가서는 다 막혀요. 요즘은 청와대 권력이나 국회 권력이나 비등비등해졌어요. 국회에서 발목을 잡으면 이게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되려면 다르죠. DJ가 97년도 국회 대통령이 될 때 새정치국민회의가 83석밖에 안 됐어요. 근데 DJ는 정치력으로 나라를 끌고 갔어요. 정치력 없는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 순간 2년 동안은 식물 대통령입니다. 그래서 정권 교체 후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정말 정권교체는 꼭 될 겁니다. 되는데 대선을 제가 여섯 번째 치릅니다. 네 번은 남의 사람 대선 해봤고 이해창 대선 두 번, 이명박 박근혜 두 번, 그 다음에 탄핵 대선 때 내가 불가피하게 한 번 나가봤고 이번에 나오고 여섯 번째 치르는데 이 대선은 그야말로 이번 대선이 아마 진영 대결로는 역대 대선 중에 가장 치열할 거예요. 치열할 거예요. 아마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네거티브가 심할 거예요. 그런데 저는 26년 동안 정치하면서 틀릴 것은 다 틀렸거든요. 이젠 더 틀릴 것도 없어요. 약점 잡힐 것도 없고 그 대선에 나가려면 적어도 정권교체를 위한 대선에 나가려면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. 대선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있는 것을 왜 그대로 두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안동에 와서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26년 당을 지킨 홍준표한테 한번 기회를 주면 제가 책임지고 정권교체 하겠다. 그리고 정권교체 후에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나라 잘 이끌어 가겠다. 그 말씀 드리려고
오늘 우중에 왔습니다.